대동 스틸입니다. 네. 아, DA가 이제 스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대북주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힌트가 너무 컸어요. 네. 힌트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대동 스틸은 대북 관련 쪽이지만 조금 성향이 다릅니다. 이 러시아 관련주라고 봐야 되겠죠. 러시아 가스관 관련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대동 스틸은 이제 관관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가스관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자리를 본다면은 지금 푸른 기술이 급등하기 전에 자리와 비슷합니다. 네. 상승해놓고 옆으로 계속 흘렀어요. 이 흐르면서 뭘 했을까라는 그 정말 궁금증이 많이 생겨요. 주가가 큰 흐름 도중에 옆으로만 계속 흘렀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렇게 되면은 좀 질질질 흘러 내려가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옆으로만 계속 흐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참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매집 구간인가요? 그건 알 수 없죠. 뭐 제가 뭐 계좌를 열어본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매집인지 네.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있는 구간에서 오늘 대북주가 움직일 때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구간입니다. 한 네. 7% 정도 상승을 해주는 구간이고 거래량도 늘어났지만 아직 거래량이 좀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얘네는 이슈가 바로 9월 달에 있습니다. 9월 달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눌려 있을 때 모아가야 돼요. 얘네는 이렇게 모아간다면 9월 이제 8월 중순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9월 달에 남북러 회의가 있으니까 8월 중순 이후부터는 조금씩 반응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전고점 라인까지 올라가게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모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매수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매수가는 이제 월요일 시초가 9,700원부터 월요일 시초가로 보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손절가는 9,100원 라인을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9,100원이 깨지게 된다면 다시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밑에서 8,000원 후반대에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11,000원 그리고 길게 본다면 16,000원 라인까지 한번 기대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네. 대동 스틸 한번 모아가서 준비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굳이 뭐 이 종목이 옆으로 흐른다라고 해서 그냥 좋다라고 막연하게 좋다라고 얘기해 드린 게 아니라요. 큰 흐름을 봐야 됩니다. 큰 흐름을 본다면 과거에 이제 주가가 쭉 올라왔죠. 그래서 쭉 올라온 대북 관련 이슈로 쭉 올라오고 나서 그대로 급락을 했는데 반등 없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반등 없이 흘러내렸다는 건 뭐냐면 이 구간에서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들어있는 돈들이 많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돈들이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반등이 나와야 되는 구간인데 이 종목이 정말 흐름을 잘 만들고 있다는 건 뭐냐면 흐름이 나오고 하락을 하고 다시 반등을 내고 이 전 저점을 깨버렸습니다. 깨버린 상태에서 다시 들어오는 이 힘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흘러가면서 네. 오늘 살짝 고개를 드는 자리 이런 자리는 상당히 좋은 자리인데 이 구간에서 이제 60선 라인이 조금 걸리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 때문에 단기적으로 11,000원 그래서 모아간다면 16,000원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해줄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다. 그리고 주봉상 봤을 때도 이제 바닥에서 끌어올리는 추세가 V자 반등으로 끌어올려놓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20선이 우하향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조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월봉상 봤을 때도 네. 지금 쭉 올라오는 자리에서 한번 두들겨 맞았습니다. 두들겨 맞고 지금 월봉상 브레이크를 잘 만들어주는 구간 바로 9월달을 준비하는 시기겠죠. 그래서 9월달을 준비하는 월봉을 딱 옆에 갖다 놨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좀 더 양봉이 길어진 상황에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봤을 때는 대동 스틸 기술적으로 보나 이슈적으로 보나 전체적으로 뭔가 준비가 많이 돼 있는 듯한 느낌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월요일부터 한번 모아가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